이게 뭐야? 줄이 안 끊기지, 이게 잘. 일단 엄마는 아빠랑 졸혼 상태여셔가지고 혼자 살게 됐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엄마가 그러면 유기견 보호센터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오자 해서 데려오게 됐어요. 들깨가 나왔다고 엄마가. 네. 너무 귀여워. 제가 힘들 때 위로를 제일 많이 받은 것도 봄이고 제 봄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래? 왜 그래? 좀 좋아. 내가 한번 하자. 오, 어머머머, 어떡해, 어쩜 좋아. 야생계 같은 애들이 있어요. 저희 센터 와서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낯선 곳에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그때 한번 만났잖아요. 네. 만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물려봤잖아요, 저는. 네. 그러면은 이런 개들은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어렸을 때 엄마 강아지가 사람한테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좀 봤던 강아지들은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하고 친화 관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생후 3주 정도 된 강아지가 사람만 나타나면 엄마가 덜커덕 놀라니까 이제 도망가는 것만 보고 배워요. 그러면 아주 아기 때부터 사람하고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은 경계해야 돼. 사람하고는 친해지기가 힘들겠어. 그냥 간접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면 줄을 매려고 그러면은 나 죽인다고 생각하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간혹 있어요.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아주 힘들어요. 시간이 조금 상당히 많이 걸려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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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걸려요. 초크체인이라고 본 적 있어요? 네. 이 초크체인이 어떤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을 넣고 목에다 걸어요. 우선은 저는 이 줄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줄을 확 끊어버리는 애들이 있고 확 풀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전 이거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물어뜯지 못하거든. 네. 그런데 저 친구는 지금 어떤 줄도 멜 수 없는 상태에서는 네. 이 줄로 연습하는 게 맞아요. 아주 사회성이 떨어져서 줄을 하나 매면은 자기 입술이 찢어지고 혀가 잘리는 거를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초크체인을 하게 되면 빠지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번 컨디션을 보자고요. 네,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놔두세요. 그렇게. 예, 됐어요, 됐어요. 아니요. 아마 낯선 곳이라는 것 자체가 저 친구를 공황 상태로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도 숨 쉴 때 보면 이제 이를 다 보인 상태에서 호흡을 하잖아요. 네. 과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너무 가슴이 쿵쾅 뛰어서 그럴 때 입을 완전 활짝 펴고 저렇게 호흡을 해요. 더워서라기보다는 너무 긴장해서요. 아마 아예 안 나올 거예요. 아예 나올 생각이 없을 거야. 이때는 자극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오, 괜찮을까? 겁이 무진장 많은 게 그죠? 알겠어,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자. 또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번 딱 좋아졌다라고 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다시 놓으면 예전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놔둔다라고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줄만이라도 매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천천히 천천히 자극을 좀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천천히 걸어볼까요? 얘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야, 다 너 비위 맞추면서 할 순 없잖아. 너 정말 별거 아닌 건데도 그러면 어떻게 살 거야? 적응하기 싫지? 줄이 안 끊기지 이게 잘. 안 돼 안 돼.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방어 소매를 멜 거예요. 매면서 이 친구 얼굴에다가 손을 가득하게 댈 거고. 방어 소매 이거 군견이나 경찰견 훈련할 때 쓰는 걸 좀 본 것 같은데. 아마 좀 여기를 물겠죠? 근데 그 전혀 뭐 어떤 저 보미 같은 친구들을 교육할 때는 우리가 압박을 하기도 해요. 괜찮아, 그냥 만지는 거 어렵지 않아. 상상으로는 항상 이 손은 자기를 때리고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술 살짝씩 뗄게. 그리고 걔들도 아는 게 이게 아파한다 안 아파한다. 그걸 아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뭐 피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느낄 거예요. 또 쉬고 또 천천히 걷다가 또 하고 좀 움직여볼까? 어이구, 아까보다 훨씬 낫다. 어? 잘 걷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얘한테 이 줄을 메고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줄 메고 걷는 건 이제 얘한테 아무렇지도 않아. 방금까지도 난리 쳤던 애가 더 강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사는 거는 고통의 연속이야. 이겨내면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불행이 올 거다? 진짜야. 오늘만이 불행이 아니야. 더 불행이 올 수 있어. 근데 우리 의연해지자고, 그지? 근데 넌 지금 너 아무도 싫대잖아. 걔들이 원래 사회동물이거든. 사회적 동물. 몰랐어? 몰랐다는데? 응. 걔는 원래 사회적 동물이야.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잘 맞는 거야. 초크체인은 안전 때문에 했어요. 그 줄을 끊고 도망가다가 차에 치어 죽는 개들이 진짜 많고요. 저는 보미 같은 성향에 또 보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을 교육을 할 때에는 평상시에 교육용으로 쓰지 않는 초크체인을 사용을 합니다. 어이구, 일로 오세요. 우리 한 번에 가자. 입질이 야, 이게 빵꾸가 난단 말이야. 내가 물리면서 하는 거야, 사실. 아유, 어떡해. 이게 훨씬 나아. 이게 훨씬 나아.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게 아마 나을 거야. 어이구, 거의 다 됐어.
너무 수고했어. 저 장갑 구멍 날 정도면 너무 아프셨을 것 같은데. 물에 이렇게 빠뜨리면 그 친구가 이제는 원해서 원치 않아서 저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제 그런 상태를 좀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갖고 있었던 공격성이 쑥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물에 빠지게 되면 자기가 살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나를 귀찮게 하는 누군가, 아니면 무슨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별로? 어? 가자. 어? 이름 불러주면서 포마 일로 와. 너도 어리둥절 하겠다. 파크 운동장까지 한 바퀴 돌다가 오세요. 아니 지금 물 바뀐 데도 계속 옆으로 걷고 있는데. 옳지. 조심해요. 아까도 훨씬 잘 올라간다. 그치, 한 바퀴 더 돌아서 옳지. 들어와요. 어, 내려가자. 가라. 옳지. 자나. 가라. 옳지. 아이고. 내려가자. 아이고, 천천히. 가자. 됐다. 에이, 이뻐. 줄 놓고 걸어다닐 거야. 네. 아유, 한결 편안해 보이시네. 너무 평화로워요. 이걸 원했어요. 봄이도 조금씩 바뀌고 저도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